집에서 나오는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샌들이 없어요. 샌들 신으면 발이 되게 아파가지고 며칠 전에 당근 마켓으로 레인부츠를 팔아버렸거든요. 네, 제가 2012년에 사놓고 한 10번도 안 신었어요.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팔았는데 그 2012년이 8년 전이잖아요. 근데 8년이 지나서 비가 또 그때만큼 많이 오네요. 되게 이제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양말이 다 젖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젖은 신발이랑 양말을 신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연을 보니까 앞팀 공연을 보니까 되게 낙표 온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. 네, 오늘 드럼 치는 친구는 레인부츠 신고 왔어요. 그래서 또 레인부츠함 또 락페이 깡패 아니겠습니까? 네. 아무튼 네. 오늘 그 공연 섭외해 주신 비니스님 그리고 AOR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라인업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런 것 같았어요. 그 약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지만 이제 무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막 스테이지 막 세 개씩 두세 개씩 옮겨 다니면서 좋아하는 팬들 보고 막 술이 엄청 먹고 싶은데 노래를 해야 돼서 네. 다음 노래 두 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. 저희 7월 초에 싱글을 냈는데요. 멀티태스킹이라는 노래랑 을밀대처럼 을밀대 여기서 말하는 을밀대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. 마포구 연리동에 있는 그 을밀대 가게가 맞습니다. 예, 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무엇을 밀대처럼이라고 네 진짜로 믿기시지 않겠지만 뭐 모두가 평양냉면 덕후는 아니시니까 아무튼 네, 그 멀티태스킹 을밀대처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흘러가버리고 남들과는 길도 가고 내